안녕하십니까? 일본 후쿠오카의 뉴 카멜리아호 고요회리입니다. 원하신 투자인 예약은 1번, 단체 예약은 2번, 승선 수속 안내는 3번, 운항 고려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11월 3일 출발, 11월 8일 리턴에서 차량 일시 수출입 가능할까요? 11월 3일 가셨다가 11월 네. 8일. 예, 현재 고려일자는 지금 비용도 가능하십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 예. 서류는 지금 바로 보낼게요. 아, 예, 예, 준비되시면 바로 보내세요. 혹시 메일 먼저 받으셨나요? 예, 메일 받은 거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그쪽으로 회신해 주시면 저희가 그쪽으로 예약 보고 잡아드릴게요. 사실 처음에 일본을 가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을 때 아, 5 시리즈를 가져갈까? 아니면 이 4시리즈를 가져갈까 고민을 꽤 많이 했어요. 5시리즈 같은 경우는 차량이 너무 편하거든요. 그 익숙하지 않은 도로나 그런 곳에서 좀 이런 편한 차량을 타면 좋을 것 같았는데 아이고야, 제 5시리즈 차량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포기할 수 없는 오픈에어링이 있죠. 이왕 해외에 갖고 나가는데 이 뚜껑 열린 차 한번 타고 가야죠. 그래서 이렇게 4 시리즈 G23 컨버터블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가져가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긴급 출동 같은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게 몇 개가 있어요. 일단 혹시 모르니까 이 휴즈 몇 개 챙겼고요. 그리고 이 테스터기, 어떤 휴지가 끊어졌는지 알아볼 수 있는 이 테스터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람이 빠지거나 빵꾸가 날 수 있어서 이런 충전기가 아니라 타이어 공기압 주입기 가져가기로 했어요. 시가찌개 연결해서 쓰는 타입이고요. 이렇게 엄청 시끄럽죠? 그리고 그 지렁이 박는 거 있잖아요. 지렁이 박는 거 타이어에. 그것도 하나 챙겨갑니다. 그 외에는 뭐 사실 방전될 수 있어서 그 점프하는 그 뭐라 그러더라, 보조 배터리로 된 점프기가 있거든요. 그거를 가져가면 좋은데 아직 그렇게 춥지도 않고 해갖고 굳이 필요할까 해서 걔는 두고 갈 겁니다. 휴지랑 테스터기, 그리고 요거 뭐 공기압 주입기, 그리고 지렁이 이렇게 챙겨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노란색 노즐을 들고 주유하세요. 이제 다시 출발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32분, 아직 3시간 38분이 남았습니다. 도착 시간 3시 10분이에요. 3시까지 오라고 그러긴 했는데 점점
이제 늦어지겠네요. 한 3시 반 이상은 돼야 도착할 것 같아요. 일단 조심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실 배를 타본다는 그 추억을 만들고자 가는 건데 아우 생각보다 힘드네요. 부산까지 차를 가져간다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거기서 또 1번으로 또 1번에선 이제 반대로 된 차선을 운전을 해야 된다는 그 스트레스, 나름 재미도 있겠지만 약간의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문제없이 마치고 돌아오기를 바라봅니다. 1km 앞 6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온 것 같습니다. 아우 이제 정신이 없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여기서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여기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주차장인데 여기로 들어간 게 아니죠? 아니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예. 그럼 어떻게 가야 되죠? 아니 건물을 바라보고 예. 어떤 건물을 봐야 되죠? 아니 지금 이미 터미널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지금 여기가 주차장 들어간 입구 앞에 서 있어요. 지금 어딘지 몰라갖고 그 건물 왼쪽에 보면 그 큰 고층 빌딩 파란색 고층 빌딩이 보입니까? 네 거울 같은 거 있는 보여요. 네. 네 그 건물 그 지금 도로 흐름 도로에 지금 차가 들어가 있죠. 지금 그 주차장이랑 그 건물 사이에 있어요. 네 그럼 그렇죠. 계속 앞쪽으로 오세요. 아니 앞으로요? 네 저 지금 안삽니다. 네네. 다 가면 오시죠. 뒤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 가고 있어요. 쭉 가다 보면 오른 쪽에 뭐 부산항 그 부산항 지금 공유지가 들어가죠. 네 그거예요. 네 그 그쪽으로 가시면 돼요. 아 그쪽에 받아요? 네 그 내가 그쪽으로 가시면 돼요. 아, 다 왔습니다. 이제 오토바이들도 막 있네요. 여기에 짐을 다 꺼낼까요? 네, 잠깐만요. 네. 요거 하나 문제 좀. 네. 저 수리 만들려고 하면은 네. 동의서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름하고 사인을. 이거 지나쳐서 왔어요, 약간. 시문이 네. 이따가 요 서류 문제 좀 세놔놨고. 네. 요거랑 자질구리한 거 몇 개 이렇게 담아갖고 카트 갖고 왔거든요. 예. 끌고 다니고 거기다 실어갖고. 아, 그렇죠. 기내로 들어가고. 예. 얘는 나머지는 그냥 있는 대로 통관을 할게요. 예, 그래. 그게 낫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제 일본 세관에서. 네. 그. 자, 짐이 많은 거는 자기들 검사이 불편하다고 응가나 좀 보내라 그래요. 네. 가능하면 이제 차에 짐을 잡기 싣는 게 통관이 빠르거든요. 어떻게 차에 짐이 실려있는 게 통관이 빠르다고요? 적게 실린 네? 적게 실린 게? 네. 다 빼도 되긴 되는데. 빼도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막 차는 가는 게 다 빼라 할 수는 없고. 네. 일반 짐도 싣고, 이제 캐리어나 스네가 그걸 짐만 빼고, 나머지는 네. 그냥 차 싣고 가세요. 이렇게 안내를 하거든요. 일본 가면 일본 사람들이 왜 뭐, 할 수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자, 요거를, 일단 요, 뭐 중요한 거 있습니까? 뭐 딱히 없습니다. 내 뚜껑, 뚜껑 달아놓을까요? 아니면은? 예, 요, 자, 뚜껑 닫아, 지금 일단 뚜껑 닫아놔셔도 되고, 예. 예, 지금 내 들어갈 때 예. 다시 열게요, 그럼. 예. 예. 좀 이따 그, 설 접수하고. 네. 지금 검사할 때 다시 열으셔도 되고. 알겠습니다. 예. 그럼 갈 준비 일단 서류만 빼놓을게요. 예. 네. 차는 안 가거든요. 아, 네. 예.
어제 제 와가지고 가져가실게요. 네. 제 당기세요. 네, 왜요? 안 갖고 와봐서 처음 타봤어요 배를. 저는 배를 처음 타봐서 잘 모르겠어요. 캐리 요것만 들어가면 되는데. 캐리어랑 또 자질구랑 조그만 짐도 있어서. 있어가지고. 네. 이게 들고 다니기 불편하나요? 들고 다니기가? 근데 그게 아닌데. 네. 막 편하시다는 정보가 있는데. 네. 캐리어 하나만 있으면 캐리어 하면 되는데. 캐리어랑 그 자질구랑 저 앞에 있는 짐들이랑만 있어요. 저거는 그냥 그 차에 실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아, 카메라랑 뭐 이런 것들이다. 아, 이거. 그럼 일단 이거. 예, 이거 올려드릴게요. 뭐 이렇게입니다. 근데 이게 자질구레한 것들이 있어서. 예, 카메라랑 뭐 이런 것들이에요. 남미 요지만 요건 꺼내요? 예. 아 그리고 엑셀에 넣어야 되거든요. 네. 하고 빈 가방이긴 한데. 빈 가방 되고요. 그러면 자 가져가시죠. 이제 문 잠가시죠. 예. 자 검사해야 될 게 뭐죠? 요거만. 예, 요거만 들고. 요거는 배에 가져가시고 그러면. 예. 요거는 삼성의 터미널까지 올라가 가지고. 예. 배로 가져가시면 돼요. 근데 제가 배를 처음 타보다 요만한 거 들고 다니면 끌고 다니면 상관없나요? 아 요걸 가져갈 수는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있는데. 네. 나는 요거 하나만 터미널 굳이 여기 필요가 없는데. 아 네. 여기 있다 그러니까. 아 네. 뭐 자질구레한 것들이 많아서. 아유. 요거 들고 문 잠글게요. 예예. 예. 아 들어갔어요.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예권하고 다 있어요. 예. 자, 난 차를 가 들어가면 여기 이제 출입증이 필요하거든요. 네. 출입 문제 앞 문제 있습니다. 이거 신분증. 네. 사인하고 이름하고 사인하고 있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여기 사용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요거 나중에 신분증 나와가지고 요거 받아보고 신분증 찾으시면. 알겠습니다. 신분증 좀 받아. 네. 자, 신분증 가져오시면. 네, 제가 끌게요. 기다리라고요? 네, 치마 사가지고 가보시면. 네. 사진 촬영 금지라서 끌게요.